안녕하세요. 무늬입니다. 네, 오늘은 다이아몬드 무늬를 넣어서 베스트를 한번 떠봤습니다. 네, 얘는 조끼를 입으셔도 되고, 나시로 입으셔도 되고, 네, 그런 옷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뜨기 시작했고요. 길게 사슬 잡아가지고, 옆에 있지 않고요. 앞판, 뒷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뜬 옷입니다. 진동 부분에서 줄이고, 목부분 뒤에는 파임 없이 일자로 그냥 떴어요. 이렇게 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조금 길어진 이유가 저희 진동에서 줄일 때 이게 무늬의 개수에 따라서 줄이는 방법,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무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든지 여기서 끝나든지 그거에 따라서 진동을 줄이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두 가지 경우를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케이스 1,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 케이스 2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를 보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뜨시고요. 네, 여기 진동 부분 나누는 것만 조금 달라집니다. 네, 이런 패턴을 뜨실 때는 저랑 같이 이제 코스, 뭐, 모양, 저랑 같이 똑같이 뜨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뜨시면서 본인이 뜬 무늬를 보시면 그 다음 단에 어디서 구멍을 내야 되고 어디서 몇 개를 떠야 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네, 뜨시면서 본인이 만든 무늬를 확인을 하시면서 뜨시면 훨씬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떴고요. 제가 실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번에 코튼 클래식이라는 실로 떴습니다. 네, 이게 100% 면이고요. 면이라서 이게 하나만 입어도 되게 괜찮아요, 느낌이. 네, 얘를 떴고 얘가 하나에 50g짜리인데 4개를 사용했습니다. 4개 조금 못 사용했어요. 요거를 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바늘은 3mm 바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다른 거 필요한 거는요. 줄자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커, 가위. 네, 그 정도 필요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이즈를 먼저 완성자 재봐드리면요. 가로가 45cm 정도. 4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57cm 정도 됩니다. 네, 56cm 정도 나와요. 네, 사슬을 잡아볼 거예요. 한번 묶어주시고요. 사슬을 아주 길게 세지 않고 뜨셔도 되거든요. 길게 사슬을 아주 길게 떠오세요. 본인의 가슴둘레 사이즈에다가 한 20cm 더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슴둘레는 브래지어 다 착용하고 제일 두꺼운 지점 있잖아요. BP점 지나는 거 넉넉하게 재서 거기다가 한 20cm 정도 바닥에 대놓고 줄자로 재봤을 때 네, 좀 길게 꼬리실 잘라서 버리면 되거든요. 짧으면 처음부터 다시 떠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길게 잘라버릴 거 생각하고 길게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떠서 쭉 길게 떠서 왔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 건데 사슬 하나, 둘, 세 개. 기둥코 세 개를 세워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걸고 잡고 있던 손 밑에 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다섯 번째 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저희가 지금 요 무늬를 뜰 거예요. 다이아몬드 무늬. 맨 밑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타나, 지금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제 구멍이고요. 이게 한길긴뜨기 10개가 필요합니다. 10개, 10개, 10개. 그런데 맨 처음과 맨 끝은 한길긴뜨기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1개, 여기도 11개. 네. 지금 두 개가 떠진 거죠? 하나, 두 개. 앞으로 8개만. 야, 9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9개. 9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가 필요하고 맨 끝에. 맨 끝에는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사슬 한, 아니,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맨 끝에는 지금 11개가 있는 상태예요. 총 11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 사슬 2개. 구멍, 창문 무늬 사슬 2개 뜨고 걸고 한 코, 두코 지나서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10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 9개, 10개. 두 번째 무늬서부터는 10개씩. 10개 뜨고 사슬 하나, 두 개. 떠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연달아서 10개. 네. 쭉 떠서 올게요. 그런데 지금 요 무늬가 하나, 다이아몬드 무늬 하나, 두개 나왔잖아요. 요 한길긴뜨기 10개짜리가 짝수가 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하나, 두개 떴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쭉 떠서 끝까지 한번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무늬를 짝수개로 만들어서 봤거든요. 이제 꼬리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짝수개로 무늬로 다 뜨신 다음에 바닥에다 놓고선 바닥에 놓고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바닥에 편편하게 놓고 길을 재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재보시는데 요 길이가 본인의 가슴 둘레 사이즈가 되겠고, 네, 저희가 떠갖고 온 길이가 본인의 가슴 둘레 사이즈가 된 지점에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꼬리실이 많이 남아 있어도 여기까지가 본인의 가슴 둘레 사이즈면 여기까지만 뜨시면 되겠죠. 네.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줄자를 대보고 가슴 둘레 사이즈만큼 떠갖고 오셨으면은 거기서 무늬를 멈추시면 돼요. 저는 이 무늬가 18개 떴습니다. 18개 떠서 96cm가 되는 지점에서 멈췄어요. 네. 꼬리실 남아있는 거 나중에 정리를 바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떠갖고 오셨는데 마지막 무늬는 11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고 마지막에는 하나 더. 11개. 11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맨 끝과 맨 처음은 11개에 나머지는 다 10개.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단 해볼게요. 두 번째 단 하기 전에 여기 꼬리실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꼬리실은 여기 꼬리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빼시면은 고리가 풀러지거든요. 2개 정도 남았을, 사슬 2개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세개 뜨시고, 저희 구멍. 사슬 2개를 떠야 되겠죠.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턴해서 총 사슬 5개를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 걸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여기 지금 기둥고 3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 2개 있고요. 한길긴뜨기 6개를 떴어요. 10개 있고, 그 다음엔 6개. 그 다음에 구멍 내는 거, 창문 내는 거 하나, 2개. 걸고, 하나, 2개 지나서. 이번엔 구멍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뜨시면서 본인 뜬 모양을 보시면서 뜨시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뜰 차례잖아요.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떠서, 그 다음에도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부터 여섯 개.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이거 됐죠? 다시 2개. 사슬 하나, 2개 하고, 하나, 2개 지나서 구멍에 풍덩 넣어서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다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서부터 여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요거의 반복이에요. 이번 달. 사슬 하나, 두개 하고, 네모칸 옆에 있는 거두개 지나서 하나, 네모칸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개 하시고 사슬 두개 떠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부터 여섯 개. 네, 여섯 개 쭉. 네, 쭉 떠가지고 끝에서 올게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한길긴뜨기 6개 떠갖고 온 상태고, 6개 뜬 상태고, 사슬 하나, 2개 떠서 걸고, 마지막 코에 하나, 2개 건너서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번째 단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단. 사슬 하나, 둘, 세 개. 더 내서 세 번째 단 여기에요.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볼게요.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 옆에. 요 구멍 막아줘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구멍. 하나, 두 개. 걸고, 하나, 두개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요 무늬가 10개였다가 6개였다가 2개 그렇게 되거든요. 다시 여기까지 떴어요. 구멍 2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 2개 만들고 하나, 2개 지나서 구멍 안에 2개를 뜨고 4개를 더 떠주셔야겠죠? 2개, 4개 이번 단에는 그 옆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고 옆에 구멍 하나 두개 만들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다가 하나 두개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구멍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구멍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 두개 지나서 구멍 안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이번 단은 두개 뜨고 여섯 개 뜨고 두개 뜨고 여섯 개 뜨고 여섯 개 떠야 되니까 옆에 네 개를 더 떠주셔야겠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무늬를 이제 좀 보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개 떴고 풍덩 네모 만들고 여섯 개 떴고 또 다시 네모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에다가 네모 만들고 여섯 개 떴으니까 이번 단에 여기선 두 개, 하나 두 개, 두개 떴고. 네모 만들고 네모 안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옆에 코에 넣어서 나머지 네 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구멍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이번엔 두 개. 여기에다가 두개뜰 차례죠? 네모 만들고 두개 뜨고, 네모 만들고. 네. 이번 단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세 번째 단 하고 있습니다. 쭉 떠서 끝에 줄게요. 네. 세 번째 단 끝에 두 개까지 떴고요. 옆에 구멍 있고, 여기도 구멍 만들어야 되겠죠? 사슬, 하나, 두 개. 구멍 안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뜨고, 맨 마지막 거,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할 거예요. 저희가 여기 맨 앞과 끝은, 여기 무늬가 여기 반무늬만 나타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안 나오고. 반무늬씩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제일 끝에 한길긴뜨기 일단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하나 떠주시고, 턴에서. 한길긴뜨기 네 개를 더 떠주세요. 네 개. 하나, 두 개. 풍덩 넣어서 세 개. 총 다섯 개를 떴습니다. 맨 끝에 것까지 합쳐서. 네. 그런 다음에 풍덩. 여기 두 개짜리 머리 위에 또 네모 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그 옆에 넣어서. 그 옆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일단 떠주시고요. 이번 단에 10개씩 나타나요. 한길긴뜨기 10개씩. 여기는 지금 무늬가 잘렸기 때문에 4개만 보이지만 10개, 10개. 계속 10개를 뜨시면 됩니다. 하나,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부터 여기까지 10개. 네, 10개 만들었고 네모 만들어야 되겠죠. 사사라 두개 뜨고 여기 두 개짜리 지나서 옆에 있는 네모 안에다가 풍덩 넣으면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그 옆에 코서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또 옆에 네모 만들어 주시고, 이번 단 10개 계속 무늬가 나오죠? 보시면 10개, 10개, 여기도 10개. 요거 지나서 10개. 이렇게 되니까 10개 뜨고 네모 만들고, 10개 뜨고 네모 만들고. 네. 끝까지 다 썰게요. 네. 여기 마지막 10개를 떴고요. 10개 뜨고, 2개 비우고, 하나, 둘, 셋, 하나, 2개 뜨고, 2개짜리 비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뜨시면 되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 코, 마지막 코, 다섯 개. 세 번째 코에다가 10개 뜨고 2개 비우고 5개까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 차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 두개더 뜨고 구멍 만들면 되겠죠. 옆에다가 하나, 두 개. 구멍 만드는 거 사슬 하나 두개 건너서 요거 두개 건너서 구멍 안에 풍덩 하나 두개 그다음에 옆에 또 구멍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서부터 여섯 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뜨고 구멍 만들고 구멍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만들어야 되겠죠? 사슬 하나 2개 뜨서 구멍 안에 풍덩 하나 2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여기 구멍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사슬 하나 2개 뜨고 하나 2개 지나서 또 6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구멍, 여기다가 만들어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하나가 구멍이 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늘어나잖아요? 양옆에 구멍 하나 두개두개 지나서 구멍 안에 풍덩 하나 두개 뜨고 옆에다가 네모 모양 사슬 두개 떠서 하나 두개 지나서 또 여섯 개 네, 이번 단두개 여섯 개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서
늘어나는 다이아몬드인지 줄어드는 다이아몬드인지 확인하시고 2개에서 2개 뜨고 6개 뜨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 또 네모 만들어줘야 돼요. 네, 여기 지금 2호단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단 뜨고 있어요. 쭉 떠서 또 끝에 돌게요. 여기 2개 뜨고 2개 비우고 마지막 3개 2개 뜨고 2개 비우고 하나 2개 건너서 마지막 3코 하나 2개 3개 무늬가 지금 거의 두 단만 더 뜨면 무늬가 다 나와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턴에서 요 단 뜰 차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 한길긴뜨기 하나 뜬 상태고 옆으로 가는 거.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사슬 하나, 두 개. 떠서, 하나, 두개 지나서 구멍 안에 넣어서, 하나, 두 개. 이번 단에서는, 하나, 여섯 개 뜨고, 구멍 두개 만들고, 두개 뜨고. 구멍 두개 만들고, 여섯 개 뜨고.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하나, 두 개. 옆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같은 구멍에다가 여섯 개. 구멍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 두 개. 얘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됐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 양옆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사슬 두개 뜨고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두 개.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구멍 하나 만들고. 풍덩 두개 지나서 구멍 안에다가 하나, 두 개. 여기 2개 떴으니까 여기 6개 뜰 차례잖아요.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다시 사슬 하나, 2개 하고, 구멍 만들고, 하나, 2개 지나서, 그 다음 칸에다가, 하나, 2개. 6개 떴고, 2개 떴고, 6개 떴고, 2개 떴고. 다시 사슬 하나, 2개. 걸고, 2개 지나서 구멍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모양이 이제 요 하나가 거의 하나가 나왔거든요. 네, 쭉 떠서 끝에 솔게요. 네,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떠서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다음에 2칸 비워야 되잖아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하나, 두개 지나서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무늬가 다 나왔고요.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 하나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단.
일곱 번째 단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단까지 뜬 상태고요. 지금 일곱 번째가 첫 번째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섯 번째까지 떴고, 일곱 번째 단. 일곱 번째 단 한번 볼게요. 검정색이라 잘안 보였어요. 일곱 번째 단,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 이거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10개. 그 다음에 두개 비우고 한길긴뜨기 10개. 첫 번째 단하고 똑같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옆에다 넣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같은 구멍에 두 개. 열개 뜨고, 사슬 하나, 두개 떠서, 두개 지나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10개 시작.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8개, 9개, 10개. 그렇죠? 똑같죠? 맨첫 번째 단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반복을 쭉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뛰시냐면 겨드랑이 선까지 뛰시면 돼요. 진동이 있는 데까지. 겨드랑이에서 앞판, 뒷판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어깨까지 줄여나갈 거거든요. 네. 진동 부분까지 쭉 떠서 오겠습니다. 네, 무늬를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갖고 오셨으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 33cm를 떠서 왔습니다. 네,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시면 되겠고요. 끝내는 지점은 10개 있는 거.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있는 데서 끝나게, 여기 6개, 2개 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10개, 10개 있는 데서 끝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앞판하고 뒷판을 나눠볼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무늬예요. 요 다이아몬드, 여기서부터 세시면 돼요. 아니, 요 무늬 세시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보시고, 전 18무늬인데, 그러면 뒷판에 9개를 넣을 거고요. 앞판에 9개를 넣을 건데, 오른쪽에 4무늬 반, 왼쪽에 4무늬 반,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반무늬는 10코 중에 5개겠죠.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반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등판에서 9개가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무늬 8개에다가 양쪽에 반무늬씩 해서 9무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지만 여기에서 나눠주시는 분도 있어요. 딱 정확하게 나눠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깨랑 진동이랑 앞섭을 줄이는데 무늬가 달라지잖아요. 네, 줄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여기서 끝나신 분 요거 줄이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다가 몇 분이라고 이제 적어드릴 테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끝나는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은 저랑 똑같이 끝나신 분, 요거
이렇게 똑같이 끝나신 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지금 저는 바늘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앞섭하고 진동하고 같이 나눠볼게요. 두 코씩 줄일 거예요. 있으면 오른쪽 왼쪽 저희 똑같이 할 거거든요. 얘 여기서 하고 왼쪽 할 때도 여기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방향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났으면 양 끝에 이제 줄이는데 두 코씩 줄일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뜨시고 턴에서 두 코를 지날 거예요. 하나 두개 지나고 세 번째 칸에 얘는 모양이 딱 맞아요. 저희가 두 코씩 지나면 하나 두개 지나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칸에서부터 하나 둘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줄여도 요 모양이 제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세개 떠서 중간에 가는 거두개안 떠잖아요. 요두 개의 칸을 건넌 거예요. 네, 여기 사슬 세 개에다가 나머지 무늬 패턴대로 이제 겨드랑이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개 뜨고 중간에 하나 두개 뜨고 패턴대로 해서 여기 표시해 놓은 데 여기까지 말고 요 근처에서 올게요. 네, 여기 진동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진동 요만큼 다섯 거 다섯 거요한 무늬를 진동 밑에 있는 진동에다가 놔둘 거예요. 여기서 놔두지 않고 여기 앞에서 여기서 나 이렇게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무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끼시고 여기에서 바로 걸고 여기 사슬 두개 있잖아요. 중간에 첫 번째에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끝나신 분들은 줄이는 게 되게 쉬워요. 요 무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요게 여기다 끝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 사슬 하나 둘세개세개 뜨고 턴에서 사슬 세개 뜨고요. 그냥 두칸 지나시면 돼요.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그러면 옆이 이렇게 세모가 되죠? 네. 두칸 지나서 뜨는데 바로 또 모양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두 개만 뜨시면 얘는 모양을 손댈 필요가 없이 그냥 사슬 세개 떠서 두 칸만 건너시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사슬 하나, 두 개. 모양 그대로, 패턴대로. 둘. 네. 패턴대로 쭉 떠서 얘또 앞에서 올게요. 쭉 떠서 앞섭에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앞부분 6개 떴고 2개 건너서 요번 칸에 2개 뜰 차례 2개 뜨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여기 맨 끝에 사슬이 이렇게 세모가 된 사슬이잖아요. 한길긴뜨기인 자리 사슬 3개 자리 2개 지날 거예요. 두 코씩 줄일 거거든요. 양옆에 하나 2개 건너서 바로 걸고 맨 끝에 있는 사슬 하나 둘세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고
선에서 사슬 두개 지나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한길긴트기. 한길긴트기 뜰 모양도 한길긴트기 뜰 차례예요, 여기는. 그러면 옆이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사슬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그다음에 하나 두개 지나서 원래 우리 만들던 패턴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사슬 두 개가 아니고 무늬대로 뜨자면 이번에 10개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뜨셔야 돼요. 무늬대로 네, 패턴대로 또쭉 떠서 앞에 쏠게요. 10개씩 쭉 떠가지고 여기서 오겠습니다. 네, 겨드랑이 있는 부분 지금 하나 둘세 번째 단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조리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떼시고, 두개 줄여야 되잖아요? 하나, 두개 줄여야 돼요. 바로 걸고, 한길긴뜨기는 자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사선이 되면서 줄여집니다. 네, 저는 이번 단까지만 줄일 거예요. 더 줄이시고 싶은 분들은 사슬 3개 떠서 2개 지나서 또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3개만 줄였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겨드랑이 할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안 줄일 거예요, 겨드랑이는. 앞에만 줄일 겁니다. 그러면 사슬 하나, 둘, 3개 뜨고 3개 뜨고 턴에서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무늬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저희 이제 6개 뜰 차례잖아요. 하나 사슬 하나 두개더 떠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 밑에랑 다른 점은 옆으로 가는 거 사슬 두 개를 떴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네모예요. 요 밑에는 다 사선이었지만 세모였지만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여기 패턴대로 무늬 뜨시고 패턴대로 무늬 떠서 여기 또 앞에 쏠게요. 네, 앞부분 하나 둘셋네개 떴고요. 다섯 개 여섯 개 여기는 무늬가 온전히 다 나타나니까 여섯 개 뜨시고 이게 지금 두칸 줄여 사슬 두개 줄일 거잖아요. 얘 하나 줄이고 얘두개 줄이고 걸고 맨 끝에 있는 사슬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으시면 얘두 개가 없어지겠죠? 한길긴뜨기. 요 앞에는 계속 요런 식으로 줄이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세개 떠서 턴에서 두개 지나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한코두코 지나면 저희가 원래대로 떠야 될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다가 한국인 뜨개 하나. 무늬대로 뜨자면 이번에 두 개, 여섯 개, 두개 나타나는 단. 두개 떴고요. 사실 하나, 두개 떠서 여섯 개. 계속 끝까지 떠서 올게요. 이게 끝에서 오겠습니다. 네, 저희 표신혼 때까지만 줄이고, 여기는 직선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둥코 3개 있고 옆으로 가는 거 2개 있거든요. 2개까지 뜨시고, 사슬 하나, 2개, 하나, 2개 떠서 여기 풍덩 넣어서 2개를 더 떠주시고, 하나, 2개. 그리고 기둥코에다가, 기둥코 세 번째 코에다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국인뜨기. 이렇게 떠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네. 다시 하나, 둘, 세 개. 턴해서. 여기 무늬 10개씩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기는 무늬가 없고. 모양을 보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는 한국인뜨기. 한 개씩. 그다음에 여기도 한국인뜨기죠? 구멍에 한국인뜨기 두개 더. 요 끝에는 반무늬만 나타나네요. 하나, 두 개. 지나서 10개를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무늬가 10개, 여기는 반무늬만 나타나죠?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맞아. 무늬 만들어주시고. 10개. 여기 앞섭에 두개 줄여야 되니까 요거 두개 줄이면 되겠죠?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국인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턴해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코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패턴대로 무늬 만들어서 요 끝에서 다시 한번 올게요. 이렇게 끝에 하나, 두 개, 사슬 두 개, 하나, 두개 지나서 한국인뜨기 세 개.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턴해서 여기 여섯 개, 여기 두개 만드는 자리잖아요.
여기 여섯 개 만들려면 여기 두 개는 건너뛰어야 되겠죠.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건너고 여섯 개. 여기가 헷갈리시면 요 앞에 무늬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코스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두 개. 여기는 두개 만들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하나, 두 개. 네, 여기까지도 만들어 줄게요. 앞섭에 여기 두개 만들었고, 요거 두개또 줄여줘야 되니까 바로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 개, 띵띵. 여기 앞에는 이제 쉽죠? 앞에는. 다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하시고, 턴해서, 두개 지나서, 두개 지나서, 한 개, 띵띵. 이번에 10개 뜨는 단위예요. 이렇게 뜨고 사슬 하나 두개 지나서 나머지 10개 하나 둘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10개. 중간에 사슬이 두개 있어요. 10개 뜨고 마지막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여기는 지금 11개죠.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11개예요. 사슬 하나, 둘, 세개 떠서 이번에는 6개 만드는 자리잖아요. 두개 건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여기도 두개 건너야 돼요. 하나, 두개 건너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사슬 하나, 두 개. 가운데 넣어서 한 개, 두 개.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건너서 네. 3개, 4개, 5개, 6개. 하시고, 하나, 2개 줄여줘야 되니까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앞서,
선에서 하나 두개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사슬 하나 두개 하나 둘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사슬 하나 두개 하나 두개 건너서 하나 둘 사슬 하나 두개 건너서 여기 기둥코 세개 옆에 걸어 가는 거두개 있잖아요. 하나 두개 하고 걸고 기둥코에다가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결긴 튀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여기 10개 나타나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면 옆에 코에다가 한결긴뜨기. 그 옆에 코에도 한결긴뜨기. 계속 한결긴뜨기. 하나, 두 개. 여기까지 한결긴뜨기 되고 여기는 비워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요 문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문이 여기랑 다시 하나, 두 개. 그리고 10개. 9개, 10개 하고 하나, 두 개. 얘 없애줘야 되잖아요. 사슬 세 개의 맨 끝에 한결긴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앞섭이에요. 하나, 두개 지나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두 개. 붕덩 넣어서. 하나, 둘. 이번에는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뜨는 자리잖아요. 그럼 두개 뜨고, 사슬. 여기가 아니고 하나 더 써야 되네요. 하나 두개 뜨고 퐁퐁 넣어서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마지막 코에 세 개. 다시 사슬 하나 둘세 개. 선에서 6개, 2개 나타나는 달이에요. 그러면 요거 2개 지나야 되겠죠? 지금 얘 여기서부터 똑같거든요. 하나, 둘, 하나, 3개, 6개, 3개, 3개, 6개, 3개, 그 다음에 구멍 있는데, 3개, 6개, 3개, 구멍 있는데, 사슬. 하나, 두 개. 구멍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뜨시면 되겠죠? 두 개 뜨고 마지막 두 개를 없애줘야 되니까 맨 끝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다시 하나, 둘, 세 개 더 내서 하나, 두 개 지나서 열무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하고 구멍에 풍덩 넣어서 두 개 더 떠주시고 마지막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 지나서 세 번째.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두 개 지나서 하나, 두 개 지나서 맨 끝에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여기까지만 줄일게요. 앞섭 이렇게 줄여, 앞섭이 지금 이렇게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겨드랑이 여기서부터 줄여가지고 요만큼 줄인 다음에 직선으로 떴어요.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맞는 치수까지 직선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요 무늬 살리면서 뜨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도 다 줄였어요. 또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줄인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떠서, 턴에서 요 무늬만 살리시면 되겠죠? 하나, 두 개 지나서, 하나, 두 개 지나서, 하나, 두 개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지나서 네, 여기가 겨드랑이 부분이니까 직선으로 뜨셔야겠죠? 하나, 두 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사슬 하나, 두 개 더 뜨시고 하나, 두 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서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뜨시고 요거 두 개 또 없애줘야 돼요.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위에 무늬를 이렇게만 남기. 이제 앞섭도 그만 줄일 거예요. 표시를 또 하나 해놓고
반대편 뜰때 이거 보시고 여기까지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앞에 뒤에 다 이제 일직선으로 떠야 되잖아요. 사실 세개 뜨고 턴해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두 개, 사슬 두개더 뜨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하나 둘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지나서 풍덩 넣어서 사슬 두 개를 더 떠주시고 마지막 코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 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세개더 내서 여섯 무늬 두개 다음에 여섯 무늬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개또 지나야 돼요. 하나 두개 하나 두개 지나서 풍덩 넣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하고, 맨 끝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 뜨기. 이제 이걸로 직선으로 쭉 어깨선까지 어깨에 있는 데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요 모양, 요 패턴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두개 다음에 여섯 개, 그다음에 10개 뜨셔야 되겠죠? 요 무늬 나타나게 10개 뜨고 여섯 개 되게, 두개 되게, 네 패턴대로 그렇게 어깨선까지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겨드랑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어깨선까지 보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슴둘레 4분의 1선 96cm에서 저는요. 4분의 1, 24cm 정도 뜰 거거든요. 자로 재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서 24cm. 네, 지금 24cm 나오는데요. 저는 24cm가 나오거든요. 두 단만 더 뜰게요. 이게 풀르는 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입어보면서 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단을 더 떠서 나중에 등판에 있는 것까지 다 떠서 연결을 후크로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한두 단을 조정을 할게요. 짧게 뜨면 다시 선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네, 몇 단을 한두 단을 정도 더 떠서 이제 등판까지 떠서 그때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쪽 어깨선까지 다 뜨셨으면 실 끊어주시고 반대편 달때 얘랑 똑같이 화면 돌려서 보시면 돼요.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시작 코는 세 번째 넣어서 사슬 하나 둘세개 떠서 하나 두 개씩 건너서 여기서부터 방식 똑같거든요. 방향이랑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예, 똑같이 떠서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등판을 한번 달아볼게요. 네, 표시는 여기 되어 있고요. 여기 다섯 개쭉 지나서 여기 여섯 개 떠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한길긴뜨기 여섯 개 떠가지고 온 상태고 지금 하나 두개 남았잖아요. 요거 두개 바로 걸고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코에 사슬 코두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시면 타선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세 개. 하나, 둘, 세개 해서 턴해서 네, 얘는 다이아몬드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칸에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모양대로 뜨셔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지금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단.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두 번째 단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두개 지나서 모양 패턴대로, 다이아몬드 패턴대로 또쭉 만들어서 끝에 돌게요.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쭉 만들어서 끝에 돌겠습니다. 뒷판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저랑 무늬 똑같으신 분, 이렇게. 중앙에 10개 중에 중앙에 표시되어 있으시면 케이스 A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여기 표시해놓은 자리에서요. 여기 사슬이 두개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두개 중에 왼쪽에 있는 코에 넣어서 왼쪽에 있는 코에 넣어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저랑 똑같이 무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등판도 줄이는 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시작. 두개 없애줬으니까 하나, 두개 없애줬으니까는 뜨시면 되겠죠. 여섯 개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옆에가 사선으로 나타나고 저희 등판도 마찬가지로 저희 겨드랑이에서 세 단만 줄였기 때문에 등판도 세 단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사슬 3개에다가 하나, 2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서부터 쭉 뜨시면 돼요. 나머지 모양, 저희 뜨는 패턴대로 쭉 떠서 저희 표시해 놓은 데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네, 표시는 여기 되어 있고요. 여기 5개 쭉 지나서 여기 6개 떠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한길긴뜨기 6개 떠가지고 온 상태고 지금 하나, 2개 남았잖아요. 요거 2개. 바로 걸고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코에 사슬 코두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시면 타선으로 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해서 턴에서 네 얘는 다이아몬드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칸에 하나, 두개 지나서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모양대로 뜨셔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지금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단.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두 번째 단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두개 지나서 모양 패턴대로, 다이아몬드 패턴대로 또쭉 만들어서 끝에 돌게요. 여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쭉 만들어서 끝에 쏘겠습니다. 네, 끝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 두 개. 두 개까지 떠갖고 왔고요. 이렇게 지금 두 코가 남아있잖아요.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하고, 하나, 둘, 세 개, 총세 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요거 두개 줄여야 돼요. 바로 걸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면 또 옆으로 삼각형이 되면서 줄여집니다. 지금 두 단을 줄였고 이번에 마지막 단 줄이는 거예요. 하나, 둘, 세개 해서 턴에서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두개 지나서 바로 걸고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구멍에 두 개. 패턴대로 하셔야 되니까 지금 6개 다음에 여기 10개 돼야 되잖아요. 바로 또 한길긴뜨기. 줄이는 건다 끝났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올게요. 10개 뜨고 여기 네모 창문 만들고 또 10개 뜨고 창문 만들고 쭉 해서 끝에서 오겠습니다. 마지막 문이 한길긴뜨기 10개 떠가지고 온 상태고요. 지금 한길긴뜨기 2개랑 요 끝에 있는 거 사슬 3개짜리 총 3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이번에 단 마지막 줄이는 거예요. 바로 걸고 하나 2개 건너서 여기 사슬 하나 둘세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하시면 한 단, 두 단, 세 단에 걸쳐서 다 줄여줬고요. 이제 양 옆에 다 줄였으니까 직선으로 일지 뜨시면 돼요. 어깨선 있는 데까지 하나 둘세개 하시고 턴에서 문의 보시면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 6개 뜨는 단이잖아요. 그럼 양옆에 창문문이 있어야 되니까 사슬 3개 뜬 상태고 옆으로 가는 거 2개 사슬 하나 2개 떠서 하나 2개 건너서 그 다음부터 문이 6개 뜨고 6개 뜨고 여기 2개 뜨고, 6개 뜨고, 2개 뜨고, 또 무늬대로 쭉 나가시면 되겠죠. 쭉 떠서 끝에서도 이제 일직선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네, 요 끝에서 한번 다시 올게요. 네,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에 가서 걸쳐서 줄여줬고, 여기는 이제 줄이지 않고 직선으로 계속 떠야 되잖아요. 6개, 한길긴뜨기 문 6개 만들어 온 상태고, 지금 하나, 두개 남, 두 개랑 여기 옆에 선 하나 남았습니다. 옆에 여섯 개뜬 다음에 여기를 더 이상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슬을 2개 떠서 하나, 2개 떠서 걸고 하나, 2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쭉 직선이 되게 그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떠서 턴에서 무늬가 6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 2개 두 무늬 만들어야 되는 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는 네모 무늬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그 옆에는 이제 한길긴뜨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저희 앞서 앞에 달때다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슬 2개 떠서 하나 2개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사슬 하나 2개 하고 6개 떠야 되겠죠? 2개 다음 6개니까 하나 2, 3개 4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여기서부터는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쭉 뜨시는 거잖아요. 네, 요 끝에 무늬는 저희 앞에서도 했고요. 요 옆에 있는 무늬를 보시면서 다음에 몇 개가 들어갈지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끝에 와서도 6개니까 그 다음에 무늬가 2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 2개, 여기 2개 만들고 네모칸 만들고 여기 지금 사슬이 하나 둘세개 다섯 개 있어요. 총 여기 한길긴뜨기 2개 만들고 세 번째 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만들고 총 하나 둘세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네모칸 하나 2개, 네모칸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네, 무늬는 이제 뜨시면서 보면 이게 무늬가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 패턴에 맞춰서 계속 쭉 떠서 저희 어깨선 있는 데까지 떠서 올게요. 네, 등판도 앞판하고 똑같이
같은 높이로 떠서 왔어요. 한 단을 팔려고 했었는데, 네, 안 파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높이를 똑같이 해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줄이기 시작한 데서부터 여기까지 20단을 떴어요. 앞판, 뒷판 똑같이 20단을 뜬 상태고요. 높이로 한번 재볼게요. 네, 20cm 정도 떴습니다. 이제 어깨를 이어볼 건데요. 여기 겉면이고, 여기도 겉면이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꾸며보겠습니다. 모양이 앞과 뒤가 똑같거든요. 앞에 모양이랑 뒤에 모양이랑. 코에 넣어서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는 6개고 앞에는 7개거든요. 여기 끝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시접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풍덩 잘라가지고요. 다시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코로 보이는데 한결긴뜨기는 자리는 다 짧은 뜨기 할 거고요. 이렇게 코 없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셔도 돼요. 짧은뜨기 한 코, 뒤에 한 코, 짧은뜨기 한 코씩 지금 넣고 있거든요.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 한 코에 코마다 같이 머리 두개다 넣어가지고요.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슬이 두개 있고, 사슬 두개 있고, 마지막 한결긴뜨기 있는 거잖아요.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두개 하시고요.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여기는 모양이 다 다를 테니까, 코에다가 한결긴뜨기 있는 자리는 짧은뜨기를 하시고, 이렇게 구멍으로 된 데는 사슬로 연결을 하시겠습니다. 네. 사슬로 연결할게요. 짧은뜨기가 아니라 여기는. 짧은뜨기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로 할게요. 사슬 두 개. 뜨고요. 마지막 코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떠서 실끈 넣어주시고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단 한번 해볼게요. 앞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단추를 달 거고, 한쪽은 단추 구멍을 낼 거예요.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네, 입어서 왼쪽에 있는데 짧은뜨기로 전 5단을 돌렸거든요. 왼쪽은 여기서부터 저희 늘려줬던 데, 줄여줬던 데, 여기 사선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목 있는데 거기서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해서 쭉 다섯 바퀴를 돌렸습니다. 네, 단추 구멍 달면서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단추가 달릴 부분에서는 목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단추구멍 내는 단에서는 단추구멍 되는 이쪽만에서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끝나는 짧은뜨기가 겉에서 뜨개 겉모양으로 나오게 그렇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쪽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맨 밑에 있는 여기 맨 끝이 한길긴뜨기 자리잖아요. 맨 끝에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바닥에 있는 세 번째 코에 넣으셔가지고 확실히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넣어서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단으로 여기 단이잖아요. 중앙에 풍덩 넣고 단과 단이 연결된 구멍에다 하나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에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단과 단이 연결된 여기 중간에 여기 연결되는데 구멍 있어요. 거기 넣어서 하나. 단과 단 사이에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단과 단이 연결된데 여기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단과 단이 연결된 선 여기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단과 단이 연결된 데 넣어서 하나 네 이렇게 쭉 떠서 저기 목 있는 부분에서 올게요.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단과 단이 연결된 데 하나 쭉 떠서 목 부분에서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목 줄여준데 목선이거든요. 사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풍덩 넣어서 하나, 단과 단 사이에 넣어서 하나, 풍덩 넣어서 하나, 그리고 여기 단과 단 사이에 연결된 데. 넣어서 하나 짧은뜨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하고 턴에서 이제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계속 짧은뜨기로 밑에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떴죠? 같은 자리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 계속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계속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에서 구멍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 뜨고, 네, 짧은뜨기로 쭉 해서 밑에 돌게요. 네, 마지막 에까지, 마지막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떠서 턴에서 다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면서 이제 단추구멍을 넣을 거거든요. 세 번째 단에서 저는 나시로 입을 거기 때문에 단추를 좀 촘촘하게 달아줄 겁니다. 총 7개를 달 거고요. 여기 이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 다이아몬드에서 여기 중앙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다이아몬드의 중앙, 네, 요 밑에는 요만큼은 안 달고 여기서 끝나게 그렇게 달아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일단 해서 올게요.
여기다가 단추를 달 건데요. 여기 요세개 있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의 중앙에다가 달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네. 여기 전까지는 팔분뜨기로 계속 뛰시고 가장까지 뜨시고 단추 크기에 따라서 단추 구멍을 내는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본인 단추를 좀 정하셔야 돼요. 전 요만한 거달 거거든요. 이게 1.5cm, 네, 1.5mm, 1.5cm 되는 그런 단추예요. 여기다가 달 건데 지금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왔고 두개 건너 뜰 겁니다.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를 뜨시고요.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에다가.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을 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들어가죠? 네. 두 개만 내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또 계속. 짧은뜨기 쭉. 다가 다음 표시해 놓은데 여기에서 요거 두개 지나서 사슬 하나 두개 지나서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칸에 짧은뜨기 네 이런 식으로 단추 구멍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짧은뜨기 쭉 하시다가 표시해 놓은 데에서 사슬 두개 떠서 그 다음 칸에 짧은뜨기 쭉 만들어서 끝에 에서 올게요. 네, 목 부분이 있는데 여기 두코 남겨놓고 단추구멍을 내겠습니다. 하나, 두개 해서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됐고요. 지금 세 번째 바퀴까지 돌렸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단만 더 뜨면 돼요. 사슬 하나 떠서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네,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저희 단추구멍 만들어줬던데, 여기 사슬 두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코서부터 또 구멍에 짧은뜨기 자리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계속 하시다가 구멍 만든데 여기 구멍 있는데 풍덩 넣어서 하나 두개 그리고 그 옆에서부터는 짧은뜨기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네 요거를 끝까지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 바퀴만 더 돌리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떠서 마지막에 떴으면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서 다시 목 부분 있는 데까지 끝까지 와서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떠서 실 끊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목 부분이나 밑단이나 이제 테두리나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대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 다시고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시로
올 생각인데 조끼리 오실 분들은 또 조끼리 오셔도 되고요. 네, 검정색이랑 잘안 보이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